안녕하십니까? SWC 팀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은 지난 몇 주 동안 스트링 운송 및 SWC 회사 개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공유하는 비디오 다이제스트를 보고 계십니다.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기술 섹션과 탑승 플랫폼 구현 진행 방법입니다. 요스트 인코퍼레이트드는 벨로루시의 주요 대학교 중 하나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요스트 인코퍼레이트드는 국제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연장했습니다.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첫 번째 이벤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유스카이 센터에서는 유니모빌 전기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섹션 건설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이곳에서 UST 철도 차량의 테스트, 개발 및 시운전이 이루어집니다. 유니모빌 승객의 탑승 및 하차를 위한 정지 플랫폼 건설도 완료되고 있습니다. 시설 운영 중 처리 능력은 시간당 2,500에 3,000명의 승객입니다. 벨로루시 국립기술대학 마케팅, 경영, 기업가정 신학부 대표단이 UST 인코퍼레이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. 이 회의에서 UST 인코퍼레이트드의 총괄 이사인 나데지다 코사레바와 알렉세이 다닐첸코 학장은 과학 및 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. 요스트 인코퍼레이트드는 국제표준 인터내셔널 오어거너제이션 포 스탠더더제이션 9001-2015에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인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. 감사는 독립인증기관인 놈서비스 LLC의 전문가가 수행했습니다. 이 조직은 벨로루시의 독일 인증기관 튜브 튜링겐 EB의 공식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. 이것이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. 이번 에피소드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